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죠.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두 세계를 창조하신 거 여러분 아십니까? 두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도 창조하신 건지 원래부터 있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건 맞죠.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죠. 그래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보이는 세계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함께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함께 살아간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이 보이는 세계에 보면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시계가 이렇게 있는데 이 시계를 여기서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죠. 여러분 잘 아시네요. 이걸 놨는데 그냥 여기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놨는데 하늘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놓으면은 당연히 떨어집니다. 왜 그렇죠? 만유인력의 법칙. 예, 원리라는 게 있죠. 그래서 모든 물체는 지구 중심을 향해서 떨어지게 돼 있다 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세상에 이런 원리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지구는 태양 주위를 일정한 속도로 돌고 있고요. 또 달도 역시 지구 주위를 일정한 속도로 돌고 있고 봄이 되면 꽃이 피고 뭐 여름이 되면 뭐 어떻게 되고 가을이 되면 이제 낙엽이 떨어지고 하여간 세상에 원리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이 음식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위에서 소화가 되고 소화된 음식들이 장에서 흡수가 되고 그렇게 흡수된 것들이 또 우리 몸에서 뭐 세포를 만들기도 하고 어떤 건 에너지로 쓰이기도 하고 뭐 그런 원리들이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원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이는 세계의 원리를 창조하셨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는 아무 원리도 없이 창조하셨을까요? 그렇지 않겠지요. 같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데 그 여러분 미술 작품도 보면요 같은 작가가 그린 그림들은 그 풍이 같습니다. 그렇죠? 같은 작가가 그린 그림이 하나는 이렇게 그리고 하나는 뭐 아주 다르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지 않지요. 예. 자, 이 창조주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시면서 그 가운데 원리를 두셨다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도 당연히 원리를 두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원리를 알고 살아가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천은 두 세계를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세계에만 속해서 보이는 세계 속에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보이는 세계에도 속해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도 함께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어떤 원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지를 이해하고 그 원리를 쫓아서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원리를 쫓아서 살아갈 때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듯이 그렇죠? 이 세상에도 원리들이 있는데 그 원리를 막 무시하고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로 이 갓난 아이들이 막 태어나자마자 원리를 모르죠.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원리를 무시하고 살아갈 때가 종종 있죠. 예, 그래서 뭐 아무거나 주워 먹는다든지 뭐 이런 거요. 예. 그래서 이 아이들이 원리를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2년 지난 케이크를 막 주워 먹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죠? 네, 살이 나겠죠. 또 이 아이는 만유인력의 법칙 같은 거 모르니까 뭐 저기 아파트 베란다에서 기어가다 떨어지고 이러면은 뭐 큰일 나죠. 예, 잘못하면 죽겠죠. 뭐 다리가 부러지고 이러들. 예. 이게 뭐예요? 원리를 무시하고 살아가면 결코 우리가 이 땅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건강하게 살 수도 없고 안전하게 살 수도 없습니다.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영적인 원리들을 두셨는데 그 원리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 영의 팔이 부러지고 우리 영이 탈라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건강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영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고 영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잘 이해하고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영이 더 건강해지고 더 강해지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야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사실은 저희 교회에서 제가 2019년도 이 영적 세계 원리라고 하는 설교 시리즈를 시작해서 한 1년 좀 넘게 쭉 이렇게 시리즈 설교를 했던 것인데요. 1년 넘게 매주 했던 설교를 사흘 만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기적을 보게 되실 겁니다. 네. 근데 이 설교를 시작하게 됐던 계기가 있습니다. 저희 이제 막내 아들이 그때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이 녀석이 그 좀 삐딱하게 이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저한테
시비를 거는데 뭐 신학적인 논쟁을 하여간 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앉아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데 얘가 이제 생각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뭐 대학에서 철학 전공하고 싶다고 그러고 뭐 그런 애인데 얘가 이 녀석이 그 예정론에 대해서 삐딱하게 시비를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차피 하나님께서 전부 다 예정하신 거면 내가 선택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놓으신 거면 뭐 죄 짓는 것도 하나님이 이제 예정해 놓으신 거고 예수 믿고 안 믿는 것도 다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거면 우린 아무 책임 없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를 하다가 결국 얘기가 어디로 튀냐 하면은 양자역학 얘기로 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도 그런 걸 되게 좋아해서 그리고 저도 이제 전공이 수학이었고 이러니까 이제 양자역학에 보면 아 이거 모르셔도 되는 얘기예요. 근데 약간 양자역학에 보면 제일 기초가 되는 게 뭐냐면 그 입자의 위치와 에너지를 동시에 결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밖에 알 수 없다. 이게 이제 제일 기초가 되는 이론인데 그게 뭐냐하면은 그 우리 그 물질 세계를 이루고 있는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이제 입자들이죠. 입자들인데 그 입자의 움직임은 예정돼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입자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이 1초 뒤에 어떻게 될 거고 그다음에 3초 뒤에 어떻게 될 거고 다 이렇게 결정돼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예. 그 얘기는 그 입자들이 1초 뒤, 3초 뒤 이렇게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 있어서 다시 5초 뒤로 돌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다시 1초 뒤, 3초 뒤 이렇게 움직일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확률적으로밖에 결정이 안 된다 하는 게 이제 양자역학의 기초인데 제가 이 이야기를 이제 저희 아들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결정론적으로 만드시지 않았어. 네, 이 세계는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도록 만드셨고 입자들의 움직임도 결정돼 있지 않잖아. 네, 그렇게 설명을 하다가 그래서 제가 설득을 시켰어요. 설득을 시키고 그러고 나서 이제 문득 든 생각이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보이는 세계에도 원리가 있다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도 하나님께서 원리를 두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이제 시작점이 됐어요. 시작점이 됐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조금 새로운 용어들을 써서 우리의 익숙한 것들을 좀 표현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설교했던 게 결국 책으로 나왔습니다. 책으로 나와서 카이로스라고 하는 책으로 나왔는데 그 책을 저술하면서 과학의 용어들, 특히 물리학의 용어들을 좀 차용해가지고 써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니라도 뭐 쉬운 거라도 표현을 좀 다르게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부흥회 동안에 자주 사용하게 될 표현 중에 하나가 뭐 영이 강하다 뭐 이런 표현들을 이제 자주 쓸 텐데 그 표현은 사실 많이 쓰는 표현은 아니죠. 뭐 영이 강하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별로 많이 쓰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은 그냥 성령 충만하고 똑같은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왜 굳이 다른 표현을 쓰느냐? 이게 사실 보면은 용어라고 하는 것은 유효 기간이 있어요. 용어라고 뭐 용어뿐만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유효 기간이 있는데 유효 기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봅시다. 성령 충만 이 얘기 이렇게 하다가 오늘 설교 못 끝내겠는데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부흥회 같으세요? 부흥회 같아야 되는데. 자, 이 성경 공부 같으면 안 되는데. 자, 하여간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보시면 갓 예수를 처음 믿었거나 교회 처음 나오신 분한테 성령 충만이라는 얘기를 하면 관심을 보이시죠? 또 호기심이 들게 됩니다. 그게 뭐지?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 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게 되고 알아보게 되고 또 추구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고 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10년 지나고 20년 지났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이라는 얘기를 들어도 더 이상 아무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용어에 나의 20년 동안의 경험이 하나씩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아 성령 충만은 이런 거야. 또 어떤 걸 경험하면 그렇지 성령 충만은 이런 거야. 그래서 20년 동안 내가 경험했던 내용들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용어에 하나씩 축적이 되면서 저장이 돼요. 예, 그래서 한 20년까지도 안 걸리죠. 사실 5년에서 10년 지나고 나면 성령 충만 그러면 아 그건 그거야 딱 결정이 돼버립니다. 더 이상 궁금해하지도 않고 더 이상 추구하지도 않고 더 이상 갈급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되면 그 용어는 적어도 영적으로는 수명을 다한 겁니다.
그 용어를 아무리 사용을 해도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분명히 내가 초신자 때 처음 들었을 때는 성령 충만, 그러면 이 안에서 끌어오르는 게 있었고, 마저 내가 성령님과 동행해야지, 뭐 이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딱 규정돼 버리고 나면 더 이상은 아무런 반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 게 뭐냐 하면 율법이고 종교죠. 사실은 율법이랑 종교라고 하는 것도 구약에서 처음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 율법이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었어요. 예, 율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있었고, 그 율법을 이게 뭐지? 하는 마음 가지고 추구하고 따르려고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고 굉장히 좋은 기능이었는데, 그것이 길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딱 교정돼 버리죠. 딱 규정돼 버리고 나니까 더 이상 어떠한 영적인 효과도 일으키지 않는, 어떠한 영적인 반응도 일으키지 않고 그냥 그건 이거야. 그래서 그냥 별로 영적인 감흥 없이 몸이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거죠. 그게 율법이죠. 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율법을 아주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것은 육체의 일이지 더 이상 영의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영의 일은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거예요. 영적인 일은 10년, 20년을 내가 그 일을 대면을 해도 꼭 처음 대면한 것 같이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신앙생활을 한 지, 거듭난 지 지금 35년이 지났는데, 35년 동안 제가 가장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이 찬양은요, 제가 35년을 불러도요 부를 때마다 울어요. 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35년쯤 됐으면 이게 익숙해져서 흥얼거리고 나와야 되는데, 35년이 됐어도 여전히 이 찬양을 부르면 제 안에서 눈물이 올라오고, 그렇지, 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예. 이게 영이에요. 영은 뭐냐면 계속 새로운 거예요. 반복해도 계속 새로운 게 영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영적인 경험들이 점점 화석화돼가고 점점 딱딱해져가고, 그래서 영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용어를 좀 구속해야 될 필요, 구속이라고 하는 게 그 리딤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유효기간이 다 된 용어들은 뭐 성경에 나온 용어를 일부러 바꿀 필요는 없겠지만, 필요하다면 우리가 다른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리바이벌이 일어나고, 다시 한번 우리가 리프레쉬 되는 이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 영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육체로 행하는 것보다 훨씬 근본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코비드 19 시대를 통과하는 우리에게 영적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다른 때보다도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뭔가 우리가 직접 행하고 모이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제한이 되지 않습니까? 많이 제한이 되면서 우리 안에 어떤 영적으로 침체되는 것도 따라오기 쉬운데, 뭐 여기는 뭐 이제 코비드 없는 것처럼 사셔서 모르겠는데 한국만 해도 그렇거든요. 이게 모이지 못하고 예배를 못 드리니까 자꾸 사람들이 침체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영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로 하는 행동보다 훨씬 근본적인 것인데,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안에 영적인 그 파워가 사실 없는 거죠. 영이 약한 거예요. 영이 약하다 보니까 계속 육체적인 어떤 액티비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배도 나오고 뭐 모임에도 참석하고 그다음에 단기 선교도 가고 뭔가 계속 자극을 주면서 우리의 영이 침체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 건데, 사실은 영이 정말 강하면요, 영이 정말 강하면 감옥에 수십 년 갇혀 있어도 주님과의 그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영적으로 충만해지지, 액티비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침체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코비드 때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들은 그 중국 교회하고 제가 일할 기회가 있어서 이제 오랫동안 함께 일을 했는데 아주 재밌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중국 가정교회 이제 리더십의 이 레벨이 있잖아요. 그래서 탑 리더가 있고 고밑에 리더가 있는데, 이 레벨이 어떻게 결정되냐면 감옥에 있었던 연수에 따라서 결정되더라고요. 21년 차, 19년 차, 15년 차, 그래가지고 이 레벨이 쫙 결정이 됩니다. 우스갯소리긴 한데 뭐 크게 틀린 말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탑 리더가 되신 분들은 평균 20년 이상은 다 감옥에 계셨던 분들이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20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뭐 교회도 못 갔죠. 뭐 제대로 된 뭐 신앙 행위라고 하는 건 거의 할 수가 없었죠. 감옥에만 있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나라의 교회를 끌고 갈 만한 대단한 영적인 거목들이 돼서 나오시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 안에서 오히려 영적으로 굉장히 깊어지시고 영이 굉장히 강해지셨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 이 코비드 시대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어 놓으시고 영적인 리더들을 만들려고 하는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물론 이 가운데 실패하고 침체하는 분들도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 이 시간을 정말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그렇게 충성되게 영적인 삶을 살아가신다면 오히려 이 기간이 끝났을 때 감옥에서 출소했던 그 중국 가정교회 리더분들이 굉장한 리더십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게 되었듯이 그렇게 나오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은 모든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어놓고 그 안에서 영적으로 리더가 되고 성숙하기 전까지는 못 나와 그렇게 집어넣어놓으신 거라고 믿으시고 비록 모이는 게 좀 어렵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제한을 받지만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더 영적으로 깊어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기초적인 내용들을 좀 해야 되는데요. 자, 먼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성경에 보면 두 세계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세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성질을 말씀하고 있는데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대요. 그 이야기는 보이는 세계의 것들은 다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에 있는 것들은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네, 보이는 세계에 영원한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없지요. 네, 사람도 뭐 길어야 100년이고 또 건물도 시간이 흐르고 나면 다 이제 무너져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뭐 생물도 마찬가지고 보이는 세계에 영원한 것은 없어요. 보이는 세계는 다 잠깐이에요. 유효기간이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 영의 세계의 특징은 뭐냐면 유효기간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됐다고 표현하는 것이 옳을까? 하나님이 지으신 건 맞지만 하여간 보이는 세계하고는 좀 다른 방식으로 지으신 건 분명해요. 뭐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보이는 세계에 속한 거기 때문에 그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세계이긴 하지만 하여간 그 영적인 건 영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뭐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이 두 세계 보면 보이는 세계는 여러분 뭔지 아시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뭐 여기 의자가 있고 저기 카메라가 있고 꽃도 있고 또는 뭐 강아지도 있고 송아지도 있고 하여간 보이는 세계 뭐 사람도 있고 이게 보이는 세계인데 보이지 않는 세계도 동일하게 있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세계에는 무엇이 존재할까요? 뭐 보이지 않으니까 잘 모르죠. 근데 성경에 보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천사장 가브리엘이 있고 또 미가엘도 있고 또 원수 마귀 사탄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죠. 예. 그래서 만약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면 저희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보이는 세계에는 안 보이시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계시다는 거예요. 예. 자, 이것이 이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그 기초인데 흥미로운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는 뭐래요? 영원하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이는 세계는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한데 어떤 게 더 본질적인 세계라는 뜻입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본질적인 세계라는 뜻이죠. 보이는 세계는 어차피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것은 여담으로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는 영적인 것들은요 영원하기 때문에 소멸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아요. 그래서 흥미로운 건 여러분 마귀 사탄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멸시킨다는 표현이 없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그 최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뭐 심판하시고 나면
마귀 사탄은 그냥 소멸시켜서 없애버릴 줄 알았는데 성경에 보면 마귀 사탄도 심지어 소멸시킨다는 얘기가 없고 그냥 무적행에 집어넣어서 가둬버린대요. 또 예수 믿는 자들만 부활을 합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자도 부활을 합니까? 당연히 믿지 않는 자도 부활을 하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그냥 죽음이 끝으로 소멸돼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영원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속성 중에 하나는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영의 속성은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영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기원했기 때문에 뭐 인간의 영도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으신 것이고 뭐 천사도 마귀도 하여간 그 마귀의 기원이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제 타락한 천사라고 보통 그러죠. 그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죠. 그러니까 영의 기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소멸될 수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 안에 영을 넣으셔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모험을 하신 겁니다. 이거 한번 창조하고 나면 더 이상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창조하고 나면 그냥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지 중간에 마음에 안 든다고 에이 그냥 지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특별한 존재냐면 영원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소멸하려고 해도 소멸이 안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사실은 무서운 거예요. 저희가 이 땅만 살고 그냥 끝나는 건 모르겠는데 우리는 어쨌든지 간에 소멸이 안 돼요. 죽여도 안 죽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동시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고통에 거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는 그 옛날에 뭐 그런 얘기를 좀 듣고 저도 궁금했던 게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냥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그냥 죽음으로 소멸시켜버리시지 뭐 영원한 지옥까지 만드셔가지고서 거기서 영원히 고통을 받게 하실까. 하나님이 너무 좀 잔인하신 거 아닌가. 그냥 소멸시켜버리시지 그거를 그냥 영원한 지옥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영원히 고통받게 하는. 그래서 이 신학자들 중에서도 그 지옥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죠. 지옥을 부인하는 분들은 그냥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음으로 끝나서 소멸돼버린다 이렇게 믿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잖아요. 적어도 악한 자도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살아난다 그러죠. 그리고 마귀 사탄조차도 소멸된다는 표현이 없어요. 그냥 무적행에 가두시는 거지. 그러니까 이 영의 속성 중에 하나, 이것도 원리죠. 그러니까 창조하신 하나님은 원리인데 영의 속성 중에 하나는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러니까 이게 그냥 표현이 아니라 정확히 원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하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는 영원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간은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예요. 영원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있으실 때도 우리 성도분 간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영원히 보셔야 됩니다. 영원히. 중간에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뭐 헤어지고 말고 하실 수도 없고 그냥 우리 영원히 같이 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신데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이 두 세계에 끼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두 세계에 끼인 존재로.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보이는 세계에 속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죠.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세계에 존재하는 어떤 원소들을 얘기하는 거죠. 보이는 세계에 속한 존재로 만드셨는데 동시에 뭐라 그러셨어요? 우리 안에 생기를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인간은 이게 사실은 요번에 저희가 영적 세계의 원리들 앞으로 살펴보면서 쭉 기초가 되는 아주 중요한 진리인데 인간만이 두 세계에 동시에 속한 존재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두 세계에 동시에 속한 존재가 안 나와요. 그렇죠? 뭐 소나 뭐 양이나 말이나 뭐 이런 물질들은 보이는 세계에만 속했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하지 않았지요. 반대로 천사나 마귀나 뭐 하나님은 약간 다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근데 약간 천사나 마귀나 이런 존재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만 속했지 보이는 세계에 속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인간은 보이는 세계에도 속하고 동시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도 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한 세계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두 세계를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한 세계만 살아가게 된 거예요. 한 세계만 살아가는 존재는요 짐승들입니다. 그렇죠? 인간은 짐승으로 지음받지 않았어요.
인간은 하나님과 같은 존귀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계에만 속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도 동시에 속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게 되죠. 죄를 짓게 되면서 그 창세기 6장에 보면 타락한 인간들을 향해 하나님이 뭐라고 한탄하시냐면 저희가 육체가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희가 육체가 됨이라.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으세요? 원래 육체가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원래 우리의 본질은 뭐냐면 영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본질은 영이었고 영인데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였던 거죠. 그런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영이 죽었는지 없어졌는지 사라졌는지 기능이 정지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표현을 뭐라고 하든지 간에 영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야 영적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데 영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짐승이나 강아지나 개나 소나 다를 바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육체가 돼버린 거예요. 예, 그것이 이제 타락의 현실입니다. 타락의 현실인데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그냥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인식하면서 살게 됐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경험해 볼 그게 없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영혼육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이 얘기하죠. 근데 그것을 뭐 어떤 신학자들은 영과 육이 있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신학자들은 영혼육이 있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나누면 안 된다. 그냥 인간은 하나로 인간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신학자들도 있는데 뭐 그냥 표현을 뭐라고 하든지 좋습니다. 예, 좋은데 저는 그냥 이것은 설명하고 이해하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모든 학문이 마찬가지거든요. 모든 학문이 마찬가지인데 뭐 생물학도 마찬가지고 사회학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어떤 객관적인 현상이 있고 실체가 있으면 그것을 어떤 관점으로 설명할 거냐는 설명 방식이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컵이 하나 있습니다. 이 컵을 보고 경제학자는 이 컵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컵의 가격을 매기겠죠. 물리학자는 어떻게 설명할까요? 무게와 크기를 재겠죠. 사회학자는 어떻게 설명할까요? 컵이 가지는 사회학적 영향력을 생각하겠죠. 철학자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철학자는 뭐라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 학이라고 하는 거,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실체에 대해서 설명하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신학도 좀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삼원론이라 하든 이원론이라고 하든 단원론이라고 하든 그것은 인간이 약간 객관적으로 존재하는데 그 인간을 설명하기 위한 방식인 거죠. 그런데 어떤 때는 보면은 영혼육으로 설명하는 게 아주 편리할 때가 있고 왜냐하면 그런 기능들이 있으니까 또 어떨 때는 그냥 영과 육으로만 분리하는 것이 편리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그냥 인간은 인간이야 이렇게 설명하는 게 편리할 때도 있고 그래서 뭐 그거는 굳이 구분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간 지금은 영혼육으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인간에는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영적인 기능이 있고 혼적인 기능이 있고 육체의 기능이 있습니다. 자, 혼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 정, 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는 이성, 또 느끼는 감정, 결정하는 의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몸을 얘기하는 겁니다. 몸을. 근데 사실은 혼이라고 하는 것도 보통 사람들은 영혼과 육을 둘로 분리하는데 이건 좀 그건 잘못된 분류인 것 같아요. 혼과 육을 하나로 묶고 영을 따로 묶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실은 보이는 세계에 속한 거예요.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전기화학 반응입니다. 그냥 뇌에서 일어나는 전기화학 반응이에요. 예. 그래서 보이는 세계에 속한 건데 그냥 우리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고 그 전기화학 반응이 당장 눈에 안 보이니까 보이지 않는 거라고 착각하는 거지 실제 현미경으로 보면 보여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뭐 도파민 반응도 있고 이런 거 이제 보면 측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보이는 세계에 속한 그래서 크게 분류라면 혼과 육은 당연히 육입니다. 그냥 육이에요. 육인데 그 중에서 육체의 기능 중에서 그냥 보이는 몸이 있고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에 있는 지정의 기능이 있는 거죠. 근데 영은 전혀 다른 거예요. 영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영이 뭐냐 이러면 굉장히 이제 당황을 하십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설명하기가 참 어렵고 저도 그랬어요. 네, 제가 35년 전에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나선 그 궁금하니까 뭐 이것저것 찾아서 책들을 엄청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나와 있는 책이란 책은 다 갖다 읽었는데
그 중에서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워치만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인데 그 책을 읽고는요 화가 났어요. 도무지 무슨 말인지 한마디도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뭐 영은 무슨 직관이고 영교가 어떻고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뭐 읽어도 아무것도 이해가 안 돼요. 예. 그래서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냥 집어쳤는데 그러고 나서는 한 제가 5-6년 전에 이렇게 서재를 보다가 그 책이 옛날 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지? 이렇게 봤는데 슥슥 읽어보는데 너무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이제 그동안 그게 경험들이 된 거죠. 아, 영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경험들이 되고 나니까 무슨 말을 하시는지 이해가 돼요. 그런데 경험이 안 되니까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영이라고 하는 것이 참 애매하고 난해한 것은 경험이 안 돼서 그래요. 그 제가 그 미국에서 유학생으로 있을 때 제 사무실을 같이 사용했던 친구들 중에 날 때부터 장님인 친구가 있었어요.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친구인데 이 친구하고 얘기하면서 제가 생각 못했던 걸 하나를 알게 됐습니다. 이 친구는 물론 날 때부터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색깔이 뭔지 구분을 못합니다. 빨간색, 노란색 구분 못하죠, 당연히. 그런데 색깔을 구분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색이 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컨셉이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더라고요. 그냥 색이라고 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색이 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컨셉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 그런 거예요, 영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영이 한 번도 기능하지 않고 살아오면서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영이 뭐라고 하는 걸 한 번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비록 영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영이 뭔지에 대한 걸 어렵게 생각해요. 영이 뭔지에 대한 것을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영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요, 우리 몸은 뭐지요? 보이는 세계 속에 살아가도록 하나님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보이는 세계와 소통할 수 있도록 지으셨다는 겁니다. 소통한다고 하는 것이 꼭 말을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이런 물체가 있으면요 제가 이 물체를 만들 수도 있고 들 수도 있고 내려놓을 수도 있고 하여간 이 물체하고 저하고 인터랙션을 할 수 있죠. 예, 만약 인터랙션이 안 된다면 저는 이 세계에 속한 존재가 아니겠죠. 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했다고 하는 건 뭡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한 존재들하고 인터랙션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그 세계에 속한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해 있는 존재와 하여간 대화도 할 수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해 있는 존재와 하여간 뭔가는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렇게 우리는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에 있는 영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도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고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영이 있기 때문에 사실 마귀 사탄하고도 뭔가가 일어나긴 하죠. 예. 그래서 무당들 보면 접신도 하고 이러잖아요. 하여간 우리 안에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에 속해서 영적인 세계와 소통하기 위해서 주신 그런 기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죄가 인간 가운데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죄는 이 영혼육의 질서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중세의 그 저명한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뭐라 그랬냐면 죄는 질서가 깨진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혼육으로 인간을 지으시면서 그 안에 질서를 두셨어요. 그런데 그 질서는 뭐냐면 육은 혼에게 복종하고 혼은 영에게 복종하도록 그렇게 질서를 두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방식이에요. 그리고 그 영혼육의 인간은 다시 하나님께 복종하는.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자세히 설명은 못하는데 인간 영의 좀 독특한 기능은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영 안에.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이 부분은 지금 시간 없어서 길게 못하는데 혹시 궁금하신 분은 책 사서 보시고요. 아니면 인터넷에 강의도 올라 있어요. 그러니까 뭐 보시고 하여간 인간 영의 그 독특한 기능이 있는데 그래서 그 우리 혼이 영에 복종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께 복종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 우리 영 안에 하나 돼서 거하시는 성령님께 복종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서가 깨지죠. 그래서 육이 혼에게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인간은 어떻게 지음받았냐면 육은 혼에게 순종하도록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그 질서가 깨져버립니다. 이게 타락이고 죄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의 혼이 뭔가를 인지했어요.
그런데 뭘 인지했냐면 살이 쪘다는 걸 인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감정이 먼저 반응을 합니다. 오, 이 살찌니까 기분이 나빠. 보기에도 안 좋고 몸도 불편하고 뭐 그럼 그 정보가 이제 지정의 우리 지한테 전달이 되죠. 아 그래 이거는 뭐 살이 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야. 건강을 위해서든 아니면 뭐 하여간 나의 이 행복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살을 빼야 돼. 그리고 의지한테 보고서를 냅니다. 살을 빼야 돼. 그럼 의지가 이제 최종 결정을 하죠. 다이어트다. 살을 빼자. 그래서 제가 혼에서 그런 결정이 내립니다. 그럼 육은요 거기에 순종하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타락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분명히 우리 혼에서는 살을 빼자 그러는데 밤마다 라면을 먹고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다고 생각하신 적 없으세요? 왜 다이어트 하자고 그러고서는 밤마다 라면을 먹는 거예요? 이게 인지 부조화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부조리죠. 분명히 내 혼은 안 먹겠다고 결정을 했는데 내 몸은 먹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타락의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하신 거예요. 타락하셔서 웃으시지만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뭐가 있어요? 셀프 컨트롤 있잖아요. 셀프 컨트롤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질서가 회복되면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근데 그 현상 중에 셀프 컨트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셀프 컨트롤은 뭐냐면 혼이 육을 다스릴 수 있다는 뜻이죠. 절제할 수 있다는. 예. 그게 여러분 구원받은 증거 중에 하나잖아요. 성령의 열매. 자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반대로 하면 타락한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셀프 컨트롤이 안 되는 게 타락의 결과라고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건 라면 드시지 마시고 자 이렇게 질서가 깨지면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반역하게 됩니다. 예.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7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우리 육신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역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타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에 모든 구원이 완성되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부활체를 입고 나면요 우리 몸이요 우리 혼에게 완벽하게 순종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몸매들을 가지시게 될 거고요. 더 이상 라면을 먹지 않게 될 것이고 아주 엄청난 절제형 인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증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영혼육의 질서가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영으로서 몸의 죽을 행실을 죽이래요. 그러니까 영이 우리 몸을 지배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 그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뭐냐? 이게 잘 되냐는 거예요. 이게 잘 되냐는 거예요. 잘 안 되죠. 뭐 저도 잘 안 됩니다. 우리 혼이 육을 지배하는 것도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이 몸을 하고 있겠죠. 아니었으면 뭐 이런 몸을 하고 있겠습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멋있는 몸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만 안 되는 게 아니라 혼이 영에게 순복하는 건 잘 되십니까? 이것도 잘 안 되죠. 이것도 잘 안 됩니다. 정말 성령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이게 생각처럼 쉽지 않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영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영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우리 몸이 혼의 말을 잘 안 듣는 줄 아십니까? 의지가 약해서 그런 거죠. 의지라고 하는 건 이제 혼의 기능 중에 하나인데 의지가 약해서 그런 거죠. 예, 똑같아요. 왜 우리가 잘 순종이 안 되는가? 예, 영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요번 우리 그 나흘 동안의 부흥회를 통해서 영이 강해지는 법들을 여러분 정확하게 성경으로도 배우시고 영이 강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영이 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우리 몸에 강해지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계속 몸을 원리를 따라서 훈련하셔야 되죠. 영이 강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원리를 따라서 계속 사셔야 돼요. 계속 살고 또 살고 또 살고 또 살고 그러면 영이 강해지는 것이고, 영적인 원리를 거슬러서 계속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또 살고 그럼 영이 계속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 몸도 그렇고 혼도 그렇고 원리가 똑같습니다. 왜냐,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자,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빨리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사람도 보면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있고요, 혼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육에 속한 사람부터 살펴보죠. 우리 가정에도 보면은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자녀들이 있는데 집의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 하는 게 다르죠. 그래서 어떤 집에서는 모든 결정권은 엄마가 갖고 있는 집이 있고, 어떤 집은 아빠가 갖고 있고, 또 어떤 집은 애들이 갖고 있고, 그렇듯이 우리 영혼육도 비슷합니다. 우리 삶에 내 인생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요, 육이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육이 모든 걸 결정합니다. 육이 모든 걸 결정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본능을 따라 산다는 뜻입니다. 예, 본능을 따라서 육만 있는 존재가 있잖아요, 짐승들. 그리고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성경도요, 이 육에 속한 사람을 짐승이라고 그럽니다. 짐승 같은 놈들이래요. 그냥 본능을 쫓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프면 먹고, 무슨 성적인 유혹이 있으면 그냥 관계 맺고, 약한 놈은 죽이고, 강한 자 있으면 도망가고, 부끄러움도 모르고, 이게 이제 짐승이잖아요. 근데 육이 강한 사람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반면 혼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혼이 강한 사람에 대해서는 전도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라. 전도서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기 보면 사람이 꾀를 냈다 그러는데, 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히자본이라고 한다는데,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정신적인 계략, 전략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혼이 강한 사람은 뭐냐면 계속 정신적인 계략을 짜고 뭔가 작전을 짜고 뭔가 생각하기가 많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나라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엇을 해야지 최선인가를 묻습니다. 그게 이제 혼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혼은 항상 뭐를 생각하냐면 지금 뭘 하는 게 나한테 최선이지? 내가 뭘 해야 지금 가장 이익을 볼 수 있지? 이거를 생각하는 게 혼이라는 거예요. 꾀를 내는 게 혼의 기능입니다. 가장 유리한 거. 그래서 혼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묻지 않아요. 혼은 그냥 내게 뭐가 유익한가를 물어요. 그래서 혼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나예요, 나. 그래서 여러분, 죄의 핵심이 나지요, 나. 자. 그래서 이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혼이 강한 사람인데, 이것은 여러 가지로 표현됩니다. 혼이 강한 사람은 자아가 강한 사람인데, 자기에 대한 강한 믿음으로 표현되고, 자기 보호로 표현되고, 자기 애로 표현이 돼요. 이건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책 사서 보십시오. 자기에 대한 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존심이 강하고요, 고집도 세고, 교만하고, 지나친 자존감이 있고, 그것이 이제 자기에 대한 믿음이 강한 겁니다. 이게 혼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혼이 강한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기도를 안 해요. 네. 그러니까 크리스천 중에도 혼이 강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혼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기도를 안 해요. 왜? 자기에 대한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누가 하는 거냐면 혼이 약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기도는, 네, 죄송하지만 혼이 나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소망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래야 기도하는 거지. 혼이 강하면요, 기도를 안 합니다. 뭐 저를 봐도 그렇고, 제 목회를 하면서 봐도 그렇고, 우리 혼의 생각이 많잖아요. 그럼 기도 잘 안 하게 돼요. 계속 생각이 많이 돌아가고, 이거 어떡하지,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고 이러면요, 기도 잘 안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그러니까 염려하고 기도는 같이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염려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하나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예, 그런데 약간 이 혼이 강한 사람의 특징은 염려가 많은 거죠. 염려가 많다고 하는 것은 꾀를 내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여기서 내가 잘 대처할 수 있을까? 이 재정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게 계속 돌아가는 게 이제 혼이 강한 거예요. 영이 강한 사람은요, 아 물론 영이 강한 사람이 혼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까 농담으로 한 얘기고, 영혼 중에 질서가 있다는 뜻이지 혼이 없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하지만 그 전에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전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의 힘으로 뭔가를 해결하기 이전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영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다윗의 비결이 뭔 줄 아느냐? 다윗의 비결은요, 하나님 앞에서 불쌍해 보였다는 거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의 시편을 보면 굉장히 하나님 앞에 불쌍해 보여요. 가련한 양이에요 정말. 근데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다윗이 너무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은 강한 자에겐 한없이 강하시고 약한 자에겐 한없이 약하세요. 그래서 불쌍한 자는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으신 분이 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서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좀 겉으로라도 불쌍해 보이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좀 불쌍해 보이자고, 우리가 괜히 목에 힘주고 정말 우리가 이 기도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할 수 있다는 듯이 이러고 있지 말고 그냥 정말 불쌍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맞아요, 이 영이 강한 사람은 먼저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아니시면 안 됩니다 하는 것이 영이 강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또 혼이 강한 사람은 자기 보호적인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교활하고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이게 사실 다 혼이 강한 거예요.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틀렸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혼의 역할입니다. 이기적인 것 당연히 혼의 역할이고, 상처받기 싫어서 마음의 문을 닫고 열지 않는 것, 이것도 다 혼이 하는 일입니다. 쉽게 삐지는 거, 쉽게 삐지는 사람이 이게 다 혼의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만 하면 이렇게 삐져가지고 며칠씩 얘기하다 안 하고, 이거 다 혼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영으로 사는 사람은 안 삐져요. 또 자기애, 자기 연민, 열등감, 집착, 이게 다 이제 혼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오는 일들입니다. 자, 반면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떠냐? 자, 이거 우리가 앞으로 나흘 동안 살펴볼 거니까 이제부터 따라갑시다. 그런데 한 가지만 주의하십시오. 영이 강한 것하고요, 영이 예민한 것하고는 달라요. 사람들이 두 가지를 잘 구분을 못하더라고요. 피부가 강한 것이랑 피부가 예민한 건 다르죠. 피부가 강하다고 하는 것은 건강하다는 뜻이고, 피부가 예민하다고 하는 것은 아토피가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영도 그래요. 영도 예민한 사람이 있고 강한 사람이 있어요. 영이 강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이 우리 삶을 통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통치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삶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영이 강한 것이고, 영이 예민한 건 뭐냐면 뭘 잘 보고 뭘 잘 듣고, 아 물론 그게 이제 영적이지 아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은사적으로 그런 면이 있지만, 어떤 분들은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전혀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는데 계속 보고 듣는 것만 잘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건 영이 강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게 아니고 영이 예민한 겁니다. 아토피예요, 아토피.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예수 안 믿으셨으면 이제 신내림 받으셨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죠. 뭘 보고 듣는 것이 영적이라면 무당은 무지 영적이게요. 무당도 여러분, 신령한 그 신내림 받은 무당은요, 정말 잘 보고 잘 듣습니다. 정말 잘 보고 잘 듣어요. 그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아 이야기 넘어갑시다 그냥. 아 시간이 없어요. 근데 이건 무당은요, 정말 정말 신령한 무당은 잘 보고 잘 듣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영이 강한 게 아니죠. 그건 그냥 영이 예민한 거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도 영이 강한 것하고 영이 예민한 것들은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영이 예민한 것은 뭘 자꾸 보고 듣고 하는 걸 잘하시는 건데, 그것도 영이 건강할 때 그 기능들이 있으면 은사적으로 잘 쓰임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그것은 꼭 영적인 거하고 그렇게 관련된 건 아니에요. 그냥 영이 그냥 예민하신 거지. 타고날 때부터 예민하신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타고날 때부터 영이 예민한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아주 초신자 때부터 뭐 기도만 하면 이렇게 예언이 나오고 환상 보고 하는 걸 잘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게 꼭 영적으로 성숙한 건 아니거든요. 그건 영이 예민한 거지 영이 강한 건 아닙니다.
영이 강하다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몸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영이 강해서 혼과 육을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게 영이 강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영이 강해질 수 있는가? 그게 이제 나흘 동안 살펴볼 주제입니다. 근데 약간 영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영의 원리를 따라서 계속 사셔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계속 살아가면 우리 영이 강해집니다. 믿음으로 계속 살아가시면 영이 강해져요. 근데 이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닌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믿음에 대한 얘기만 잠깐 더 하고 그 나머지 원리들은 이제 내일하고 모레 쭉 이어서 살펴봅시다. 그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인데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 모형과 그림자라는 얘기가 나오죠. 제가 2013년도에 이제 이스라엘에서 안식년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 제가 좀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좀 배우고 싶어서 유대인 랍비가 있는 근처에 가서 한 몇 달을 살면서 매일 그 랍비를 붙잡고 근데 크리스찬이에요. 이제 거듭난 랍비인데 랍비를 붙잡고 해간 그 한 3개월을 이렇게 제가 진액을 다 빨아먹으리라 이래서 이제 그렇게 보낸 적이 있었는데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세계관이 있는데 그 세계관은 뭐냐면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림자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사실 히브리서가 그 얘기하고 있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뭔가 움직이면 땅에서도 움직이고 하늘에서 메이면 땅에서도 메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땅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분 지금도 여기 보면 이렇게 그림자가 있는데 그럼 발 아래 보시면 그림자가 다 있으시죠? 그 그림자를 옮기려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몸은 그대로 두고 그림자가 옮겨지나요? 안 옮겨지죠. 뭐 아무리 힘을 써도 그림자는 안 옮겨집니다. 그런데 그림자를 옮길 수 있는 아주 쉽고 정확한 방법이 있습니다. 뭐죠? 본체가 움직이면 돼요. 이렇게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영의 삶을 포기하고 보이는 세계에서만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모든 싸움을 보이는 세계의 싸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한 거라고 얘기하죠. 정사와 권세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의 정상적인 삶은 뭐냐면 보이는 세계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로 움직이는 거지. 보이지 않는 세계로 움직였을 때 보이는 세계는 그 결과로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크리스찬의 정상적인 삶입니다. 우리는 한 세계에만 속한 존재가 아니라 두 세계에 속한 존재예요. 그리고 이 두 세계에 속한 존재가 살아가는 정상적인 방법은 뭐냐면 하늘에 있는 본체를 움직임으로 이 땅의 것들을 풀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삶의 스탠다드 라이프는 뭐냐면 스탠다드 라이프 프린시플은 뭐냐면 보이는 세계로 움직이려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성경에서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은 싸우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의 싸움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로 움직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로 움직이는 건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세계로 움직이느냐? 기도로. 그런데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처음에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심플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예수가 우리 죄를 구원하신 것을 믿고 그때 내가 구원받는 걸 믿는 거지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이제 35년 지나고 나니까 믿음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파도 파도 신비예요. 믿음은 그냥 몇 가지 사실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혀 생각 못했던 비밀이 있어요. 정말 전혀 생각 못했던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살아가도록 하는 열쇠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마치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들리지 않는 것을 마치 들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들리지 않는 것을 들리는 것처럼 살아가기 시작할 때 정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고 들리지 않던 것들이 들리게 되고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 실체가 되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저한테 믿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믿음은 신비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미스테리언, 미스테리. 믿음은 신비다. 이거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소중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들을 이 땅에서 마치 실체하는 것처럼 누리게 되고, 들리지 않는 것들을 마치 들리는 것처럼 듣게 되고, 만져지지 않는 것들을 마치 만져지는 것처럼,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누리고 경험하고 만지고 듣고 먹고 입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이 신비가 믿음 안에 있어요. 아멘. 그래서 하여간 이 믿음이 있을 때 그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야고보서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믿음으로 구한, 믿음으로 구하면 구한 대로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또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자, 이거 보면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준비해 두셨대요. 그런데 이 복이 어디 있대요? 하늘에 있대요. Every spiritual blessings in heavenly realm. 하늘의 영역에 있는 신령한 복을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을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가져와서 누리느냐? 믿음으로 누린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데 믿음으로 그것을 실체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시려고 하늘에 다 준비해 놓고 계신데, 그렇죠, 우리 아버지신데, 하늘에 쌓아놓고 계신데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한 모든 신령한 복을, Every spiritual blessings in heavenly realm, 하늘에 모든 신령한 복들을 다 쌓아놓고 준비하고 계신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느냐? 믿음으로 누리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누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고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미스테리언, 정말 신비예요. 믿음은 정말 신비예요. 믿음의 이 얘기는 내일 모레 계속 할 텐데, 믿음의 특징은 뭐냐면, 믿음 뭐 정말 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신비한 건데, 그 믿음의 기능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heavenly realm에 spiritual blessing들을 다 준비하고 계신데 이거를 이 땅으로 끌어와서 사용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정말 아멘이십니까? 제가 간증 하나만 할게요. 한 5년쯤 전 얘기인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저희 교회에 이제 대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대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 이 대학생이 집이 아주 가난했어요. 집이 아주 가난해서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또 어머니가 혼자서 일해서 이제 먹고 살았는데 어머니가 교통사고가 나서 들어 누우시고, 그래서 이 학생이 이제 등록금이 없어서 학교를 못 다녔어요. 그래서 뭐 한 학기 휴학하고 일하고 그 다음 학기 등록해서 다니고 막 하여간 어렵게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주 믿음이 좋은 친구였어요. 아주 믿음이 좋은 친구라서 뭐 이제 기독교 연합 회장도 하고 이랬던 친구인데, 그때 이 친구가 이제 하루는 학교를 갔는데 정말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주머니를 보니까 돈이 뭐 이제 천 원짜리 한 장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주님 내가 5천 원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점심도 먹어야 되고요, 내일 수업 들으려면 준비물도 사야 되는데 5천 원이 좀 필요합니다. 주님 5천 원만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성령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믿음으로 취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취해라. 그래서 이 친구가 아주 순진한 친구인데
주님 믿음으로 취하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학생회관에 그때 있었는데 저쪽 구석에 가서 저기 모퉁이에 이렇게 서서 예, 믿음으로 이렇게 취하라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순종해가지고 갔어요. 예, 그러니까 모퉁이에 가서 이렇게 벽을 대고 섰으니까 이제 사람은 없죠 이게. 예, 이제, 예, 뭐 뒤에만 사람이 있고 이게 다 막혔는데 그래서 주님 5천 원을 주십시오 그랬는데 정말 생겼어요. 정말 생겼어요. Out of nothing. 사람도 아무도 없고 혼자서 이렇게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 5천 원짜리가 손에 쥐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저희 그 대학부 전도사한테 전해 듣고는 하도 안 믿어져가지고서 이거 어디 듣도 보도 못한 일인데 이게 무슨 일이냐. 예, 이제 오라도 불렀어요. 그 친구 좀 오라 그래라. 예, 그래서 이게 제 방에다 앉혀놓고 이제 물어봤어요. 너네가 5천 원 얘기 들었는데 진짜냐? 그랬더니 막 부끄러워하더니 진짜라고. 그래서 5천 원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3천 원은 밥 사 먹고 2천 원은 준비물을 샀대요. 그래서 야 인마 그건 코팅을 해둬야지. 그게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데 그걸 쓰냐? 코팅을 해둬야지. 네. 근데 여러분 진짜 믿어지세요? 믿음은 하늘에 속한 것을 이 땅에 실체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종교적인 얘기도 아니고 신학적인 얘기도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하늘에 하나님께서 스피리추얼 블레싱들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신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끌어내려다 실체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제 믿음에 대한 고민이 그날부터 시작됐어요. 이 믿음이 뭐냐? 도대체 믿음이 뭐길래 공기 중에서 5천 원이 갑자기 나타나냐? 이 세상 원리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도대체 이건 어디서 나타난 거냐? 그때부터 제가 믿음에 대한 고민들과 제가 믿고 있던 것들을 다 다시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너무나 많은 것들이 종교화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저의 해석과 나의 경험들을 다 집어넣어서 너무나 화석화시켜버린 말씀은 그냥 그대로 날 그대로 말씀인데 그게 아닌 제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까지도 계속 하여간 저는 그 싸움을 싸웁니다. 화석화되지 않으려고 말씀은 그냥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성경에서 산을 옮길 수 있다 그러면 산이 옮겨지는 거지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했는데 문자 그대로 믿으십니까? 전 문자 그대로 믿어요. 하나님께서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했으면 옮길 수 있는 거지. 네, 그리고 지난 한 20여 년 동안 제가 저희 교회와 함께 목회하면서 사실은 이 기적들을 참 많이 경험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 뭐 그렇게 은사가 많고 그런 사람도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겠다고 결단했을 때 또 말씀 그대로 살아보려고 뭐 그냥 그렇다고 뭐 산 것도 아닌데 하여간 몸부림 쳤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여러분 크리스천의 삶은 하늘의 것을 이 땅에서 실체로 만드는 삶입니다. 이 땅의 것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늘이 움직이면 산은 그냥 옮겨지는 거예요. 네, 그림자를 움직이라고 그러지 마시고 본체를 움직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그 청년한테 그랬어요. 야, 5천 원이 뭐냐? 한 5억 좀 달라고 하지. 네, 그때가 저희가 첫 번째 건축하고 막 이랬어야 될 텐데 야, 그래, 건축 원금 좀 하지. 그 청년은 결국 지금은 저희 교회 이제 풀타임 사역자가 돼서 작년에 신학교 졸업하고 저희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가 있는데 믿음의 두 번째인데 이것만 하고 오늘 이제 말씀 마칩시다. 그래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번 산이 옮겨지시던가요? 이게 또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솔직하게 저렇게 돌아보니까 타율이 2할이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산을 옮기겠다고 기도를 하면 한 열 번에 한두 번은 되는데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한 열 번에 한두 명은 돼요. 예. 저희 교회도 이제 몸이 아프셔서 오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럼 이제 기도해드리고 그러면 한 열 번에 한 번 정도는 뭐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홉 번은 실패하거든요. 이건 뭐냐는 거죠. 이거는 산이 옮겨지면 좋은데 안 옮겨지는 건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여러분 아멘 하셨지만 타율 5R 넘으시는 분 있으세요? 이 5R 넘으면 하면 사도바울급이라고 봐야 되는데 여기 타율이 5R 넘어가는 분이 있으세요? 아마 쉽지 않을걸요. 아, 보통 다 1R 2R 아닙니까? 아니면 푼대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5푼 3푼 이게 뭐냐는 거죠. 사실 우리 살아가다 보면 산이 옮겨지면 감사한데 산이 옮겨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인생의 광야지요. 기도했는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기도응답도 안 되는 것 같고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 때, 그런 때 여러분 있지 않으십니까? 저도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저희 좀 오래전이긴 하지만 제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던 선교사가 41살인가 이제 암으로 소천했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하나님 사랑했던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 사랑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선교사로 헌신해서 중동에 나갔었고 근데 이해할 수 없게 암에 걸렸고 그리고 암을 고쳐주실 거라고 우리가 정말 전교인이 밤을 새가면서 금식해가면서 기도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아이들도 아주 어린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거죠. 소화가 안 되고 저만 소화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전교인이 소화가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선포했거든요. 하나님 고쳐주신다 우리 믿자.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성도들한테 얘기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 성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건 고사하고 저도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는지 뭐 그런 순간들이 여러분 있죠. 예, 뭐 살다 보면 여러분 많이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순간 또 억울한 순간들도 있죠. 분명히 술 마시고 차를 몬 거는 저놈인데 피해는 엉뚱한 사람이 보잖아요. 그럼 그런 이제 억울한 사고를 당하고 나면 이것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내 죄도 아닌데 왜 이렇게 부조리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러실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순간들이 있죠. 그게 사실 인생의 광야인데 이 순간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마 거의 비슷할 겁니다. 왜를 물어보죠.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근데 여러분 이 왜라고 하는 게 혼의 기능인 거 아세요? 이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지혜와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혼의 작용이죠. 이해하고 뭐 그거죠. 주로 이해하고 기억하고 하는 게 이제 지혜와 총명인데 근데 이거 하나님께서 패하시겠대요. 그 여러분 우리의 이제 영이 있고 혼이 있죠. 그런데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 중에 하나가 혼은 이해하는 것이고요 영은 믿는 거예요. 이 차이예요. 혼의 기능은 이해하는 것이고 영의 기능은 믿는 거예요. 혼은 여러분 이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기능입니다. 이 세상에 속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이해를 해야 돼요. 아 컵은 떨어뜨리면 깨지는구나. 아 이것은 이렇게 짜면 물이 나오는구나. 이해를 해야지 이 세상에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이는 세계에 인간이 속해서 살아가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보이는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기능으로 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혼은 끊임없이 이해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이해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 영은 전혀 달라요. 영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한 기능인데 그 기능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믿는 것이고 혼은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또는 부조리한 상황, 억울한 상황 가운데 들어가면 항상 왜를 물어보게 되는데 이 왜를 물어보는 순간 뭐가 작동하냐 하면 혼이 작동하는 거예요. 혼을 사용하는 거예요. 계속 왜를 물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혼이 계속 작동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혼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혼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영은 그렇지 않아요. 영은요, 왜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는 거예요. 무엇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비인격적인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는 팩트를 그렇게 될 거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딱 들어가게 되면 영은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 예 하나님, 내가 이 상황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영이 액티베이트 되는 거예요. 이 영의 삶들을 계속 살아갈 때 결국 영으로 살아가는 삶이 프랙티스 되고, 그랬을 때 영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끊임없이 혼으로 반응하게 되면 영이 아니라 혼이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또는 억울한 상황, 예. 근데 여러분 사실은 말이에요,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있다면 믿음이 설 자리는 어디죠?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있다면 이해하면 되지 믿음이 왜 필요하죠? 그렇잖아요.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고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있으면 그냥 이해하면 되지 믿음이 왜 필요해요? 믿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건 뭐냐 하면 이해할 수 없을 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가 돼야 믿겠다고 하는 것은 모순된 말이에요. 이해가 되면 그냥 이해하는 거지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언제 요구되는 거냐 하면 이해할 수 없을 때 요구되는 거죠. 이해할 수 없으니까 trust me, 나를 신뢰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삶에는요 이해할 수 없는 거 투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보다 크셔서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다 이해할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보다 큰 거죠. 그러면 그 신은 나를 창조한 하나님일 수가 없어요. 내가 창조한 신이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나보다 크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시고 그 가운데 내가 있는 거예요. 요만큼 이해할 수 있고 나머지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래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실 가능성이 있는 거지.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분이라면 그 신은 내가 만들어낸 신이지 그 신이 나를 만들었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크신 하나님이시라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있어야만 돼요. 그게 하나도 없다면 내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을 살고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엔 이해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아, 이래서 그러셨구나. 그때는 알게 되겠지만 지금은 알 수 없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다 이해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믿어. 그냥 믿어.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한 것을 행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일, 부조리한 일상. 그래, 우리 일상은 사실 부조리하죠. 불의하죠, 불의해. 이 불의한 일상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영으로 살아가도록 계속 이끄시는 거예요. 불의한 일상을 통해서 허용하심으로 혼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믿음으로, 예? 매일매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불의한 일상,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 영이 액티베이트 됩니다. 그리고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니까요, 우리가 언제 영적으로 성장하냐 하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성장해요. 예. 다 이해가 되고 다 소화가 되고 그럴 때는 사람은요 여러분 배부르고 등 따시면 기도 안 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영적으로 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예, 억울한 예, 불의한 예, 그 예를 만났을 때는 결국 영으로 반응하게 되고 그때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렇지 않고 계속 왜를 물어보고 있으면 머리만 커져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우리가 육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상황 가운데, 똑같은 불의한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할 때 주님 그래도 선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예배밖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영적인 권위를 주세요. 영적인 권위는 언제 부어지냐 하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묵묵히 믿음으로 갈 때,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억울한 일을 당하시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그 일을 지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권위를 주셨다는 거죠.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의 영적인 권위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위를 주시는가? 예수님 같이 살 때. 억울한 일, 이해할 수 없는 일, 불의한 일, 그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묵묵히 믿음으로, 묵묵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렇게 걸어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위를 주시고 우리를 영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믿음은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상은 그 원어의 뜻을 보면 실체라는 뜻이에요. 실체. 믿음은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것 사실은 하늘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스피리추얼 블레싱을 실체로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실체로. 이 땅에 정말 실제하는 것으로. 예, 여러분 5천 원을 주신 하나님께서 50만 원은 못 주시겠고 5억은 못 주시겠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하늘에 있는 것들을 가져다 쓸 수 있어요. 또한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살아가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상들, 불의한 일들,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시험들과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혼으로 살아간 거예요. 혼으로. 그때가 바로 영이 액티베이트 돼야 될 때예요. 혼으로 왜라고 물어보고 시험 들 때가 아니라 그때가 바로 혼으로 영으로 반응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실 때 믿음을 놓고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자 믿음으로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주님이 부흥의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셨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영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혼이 아니라 영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가운데 혹시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 갇히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의지적으로 입을 열어서 고백하십시오. 그래도 하나님 여전히 선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 여전히 선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설교 기억하시면서 합심해서 한 1, 2분 정도만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예배 마무리합시다.